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네, 리포트를 쓰신 후레자 삼배죠. 야, 보통 이걸 야 리포트 옛날에 있는데... 진짜 이거 진짜 술 마실 때 룰이었어. 후레자 삼배죠 안 하면은 네. 아, 가.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됐었지. 네.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제 또 자 후레자 삼배주라는 아주 독특한 리포트를 쓰신 네. 우리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거는 재미로 좀 이렇게 쓰신 거죠, 후레자 삼배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연말 모임을 이제 다 취소해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부분인데 네. 사실 또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회식 자리에서 늦게 온 사람이 세 잔의 벌주를 먹게 되는 네. 그 후레 삼배와 관련된 것들이 네. 이제 좀 있게 되는데 늦게 뒤에 후 그렇죠. 그리고 올레자. 그렇죠. 그리고 사람자. 그렇죠. 그런 뜻이죠. 후레자. 뭐 좀 욕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해석해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자료를 12월 전망에서 쓰게 된 부분이 11월 네. 워낙 시장이 강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상당히 좀 늦었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 분위기에 좀 맞춰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이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적응이 좀 힘드신 투자자분들에게 네. 좀 이 변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네. 미리 그런가요? 좀 지금 주식이 없는 분들이 오려면 일단 후레자 삼배 좀 마시고 시작하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페널티 먹고 비싸지만 네. 어떻게 하겠냐 이런 페널티라는 먹는다라는 부분보다는 네. 술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지 기대 수익에 대한 조정 정도겠죠. 네. 그래서 이미 지난 부분을 네. 우리가 너무 아쉬울 부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앞으로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된다라면은 그 템포에 우리가 리듬감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네, 그 점에서 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뭐 캘린더를 끊어서 보시는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네. 아, 올해는 이 정도까지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캘린더로 끊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이미 시장은 21년도가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11월 달에 가장 주요했던 변화가 역시 외국인 네. 수급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어제 외국인 태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주셨었고 네. 저도 어저께 기자분들에게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네. 왜 그렇게 기자분들이 그 이존 없는 최대 매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의미를 살리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기사를 뽑아야 되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00조일 때 외국인이 2조 파는 거랑 요즘처럼 시총 1700조인데 2조 파는 거랑은 다른 규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의 차이는 조금 크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내용에서 5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뭐 저는 외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살 거다라고까지 낙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 한 해 보내왔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내년까지 좀 기간을 넓혔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졌다. 네. 우선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저평가를 말하는 것은 이제 조금 머쓱해졌습니다.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저평가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논리가 조금 비약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현재 원화의 절상 압력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 이게 뭐 1,100원 정도 붕괴 이 정도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아니라 뭐 1,050원 그리고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원에 대한 붕괴 가능성 네. 이걸 전제해서 외국인 수급이나 이스탠스 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000원에 붕괴 가능성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봐야 10%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컸었던 시기가 이제 금융위기 직전이었었죠. 한 2003년에서 2007년 당시에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900원 초반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920원대까지 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달러와 약세라는 아주 어떤 그 거시적인 변화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원화가 영향을 받았었던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내부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GDP가 그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당시 GDP가 대략적으로 한 680조 정도였었어요. 그랬던 것이 2007년 정도에
12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었고 네. 그런 경제 성장을 원화 가치가 반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년 전 그 우리 명목 GDP가 한 1200조였는데 지금은 1900조거든요. 네. 한 40% 정도 늘어났는데 원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때와 같은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고 물론 이는 지난 한 8년 동안 지속되었던 달러와 강세 영향을 받았었던 점도 있지만 우리의 내부의 모습만을 바라봤었을 때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상 압력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조금씩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를 전제로 본다라면 외국인 수급은 개선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은 대신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 이 점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30몇 퍼센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의 보유 지분율이 36%입니다. 네. 올해 가장 높았었던 게 38%니까는 올 한 해 동안 외국인이 정말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고들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지분율에 대한 변화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외국인은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가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 추후에 외국인이 산다라면 얼마를 살 수 있을까라는 것도 대략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데 그냥 산다 가정을 하고 한 1% 정도 늘린다 가정하면 현재 시총이 한 1700조 정도니까 네. 한 15조에서 17조 정도는 살 수 있겠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만약 뭐 지난 2월 달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정한다라면 2%면 한 30조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외국인 수급 기조에 대한 변화가 연말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지하고 계셔야만 지금 시장에서 이 그 템포나 흐름을 놓치시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아,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대략 한 35%, 37% 됐구나. 네네.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한도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잠재력도 보겠지만은 네네. 우리 한국 시장과 한국 금융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하나는 상당히 뛰어난 황금성입니다. 네네. 거래 시스템이 너무 그렇죠. 잘 돼 있다 보니까는 잠깐 묻어뒀다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시디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이제 제도권에서 그런 문제를 좀 바꿔줘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 6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마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20% 내외예요. 우리는 너무 높네. 우리는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외국인 지분율이 예를 들면 고점 38%까지 회복하면 네네. 그게 17, 8조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외국인이 팔아서 지분율이 떨어진 것 같지만 네네. 그걸 거꾸로 보면 전에 없는 개인이 그렇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뺏어 먹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네? 그 점이 이제 우리 시장의 잠재력을 지금 아주 그렇죠.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을 때 네? 외국인이 한 15조 정도 살 가능성을 우리가 전제한다라면 네. 그 반대급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팔아줘야 되는데 팔겠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외국인이 15조 정도 산다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고객 예탁금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 60조 중반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이 여기서 15조 산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털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거기서 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안 빠져나가고 시장에 머물게 된다라면 80조 가까이 되네요. 고객 예탁금이 80조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0조라는 거는 대기 매수 자금이거든요. 시장의 에너지를 뜻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주식이 우리나라 21년 주식시장의 잠재력이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겠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제가 뒷부분에 21년도 전망을 할 때 네. 우리 주식시장이 레벨업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세 가지를 걸었어요. 888. 탈탈탈? 888. 깜짝 놀랐네. 예, 숫자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탈탈탈탈. 숫자 888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거시 측면에서의 팔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 적어도 한 8% 성장에 대한 부분, 총액 네. 기준으로. 그리고 덧붙여서 중국이 한 8% 성장하는 시나리오. 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가시성 아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고객 예탁금 80조 원. 이거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고객 예탁금 80조 원을 말씀드린 부분이 새로운 돈이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오기를 바라기보다는 네. 외국인이 사줘서 그렇게 외국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네. 시장의 잠재력은 상당히 강해지고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칼로 제안하는 부분이 삼성전자 8만 원. 이거는 뭐 삼성전자도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전체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질이나 이익의 전체 레벨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의 조건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시장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조건 측면에 있어서 이 888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것에 확률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 등이 보여주게 된다라면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스탠스를 스스로 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가능은 합니까? 우리 수출 8%, 중국 성장률 8%?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올해 우리 지금 현재 추산하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네. 2년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측면에 있어서 큰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 연간 그 수출 총액이 평균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5,500억 정도입니다. 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원상복구만 되면 원상복구 그렇죠. 되면 8% 넘네. 그렇죠. 거기다가 17, 18년도 때 그 반도체가 정말 호황기가 왔었었잖아요. 네네. 반도체 호황기 때 5,700억 달러까지 갔었었거든요. 그러면 뭐 최대 15%까지도 우리가 기대 낙관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거는 아주 좀 이상적인 그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수요 활동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고 미뤄두었었던 측면 등이 있다라면은 네. 2020년도에 대한 그 기대 요인 등은 분명히 강하다고 볼 수가 중국 있겠죠. 중국 8%는요? 중국 8%도 상당히 가시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기저 측면에 대한 변화가 큰 거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렇죠. 올해 성장률도 사실 그렇죠. 어쨌든 한 4%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올해도 이제 3% 후반 정도 3후 4초 이 정도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딛고 8%를 할 수 있나? 우선은 2020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소비도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네. 생산활동이 상당히 억제되었었던 측면 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정상화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들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 올해까지의 각 나라별 경기 부양 정책은 네. 어쨌든 충격을 막겠다라는 건데 내년에 그런 부양 정책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가동되는 부양 정책들은 촉진 효과를 얼마나 일으켜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좀 소심했던 산업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서둘러서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 요인 등이 내년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 등을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88. 저는 99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99는 어떤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9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99로 갑니다. 그 각자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시면 네. 뭐 타이밍에 대한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판단. 저도 처음에는 11월 장을 시작하기 전에는 7 정도로 네.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777로. 그런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888 하면은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레벨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 내용에는 12월 전망만 제가 담은 부분이 아니라 21년 전망도 같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888이 22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그림이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레인지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도 다른 증권사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뭐 2200에서 2800 사실 투자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밴드 예측 같은 부분은 사실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잠재력, 3000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앞에 소개하고 계신 미스터 네. 마켓이 결정한다라면은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찰나일 것이냐,
어떤 추세적인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라 보는데 네. 20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하는 네. PBR 밴드와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코스피가 12개월 예상 PBR 기준으로 1배에 접근해준 상황이에요. 2600선까지 오니까.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 시장의 어떤 이 강력한 보건력이 PBR 1.1배까지 도달을 시키게 만듭니다. 네. 1.2배까지.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네. 그러면 1.2배를 현재 지수로 환산하면 대략 한 3020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유동성의 효과가 극대화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 점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이번 자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17페이지입니다. 바로 대차대조표 등식을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네. 이 그림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대차대조표 등식이란 자본 플러스 부채는 곧 자산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왼쪽의 그림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자본이 손실이 당시에는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네. 금융시스템에 대한 자본 손실이 발생된 그렇죠. 거죠. 그거를 메워주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부채를 늘려줬어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10년 전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네. 확장세로 들어가게 했었던 논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실물 경제는 자본의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양적 완화라는 것들을 가동시키고 나니까 자산시장의 인플레가 바로 즉시 발생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지금 제가 3프로TV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나중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문제가 생긴다면 어디에서 생기냐도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자산시장이 만약에 수축된다라면 네. 어디에서 그 진앙지가 나올 것인가. 첫 번째는 지금 자본의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를 늘려놓은 상황이니까 네. 돈을 회수하면 자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수 정책에 대한 변화 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자산시장은 억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만약에 조금 뒤로 미뤄진다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손실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자본 쪽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건 10년 전과 같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을 우리가 엿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 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 문제라든지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등을 재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가 네. 앞으로 이 시장 상황과 확장 국면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주요하고 지금 네.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과 같은 모든 자산시장에서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봅니다. 그래도 주식이 자산 중에는 최고라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김형렬 센터장이 이런 책을 쓰셨나 봐요. 네네네.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책을 이번에 네. 쓰게 되었고요. 그 뭐 내일 이제 정식 출간을 하게 됩니다. 서점에는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딱 두 가지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3프로TV에 제가 출연을 하면서 네. 이 3프로TV의 성장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라웠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 등이 변화와 이런 어떤 도전에 대한 과정 등이 저한테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성과로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었었고 또 하나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도 시장이 좀 잘 안 보이거나 또 좀 투자 에어들을 얻는 것이 어렵다라고 할 때 찾는 책이 있어요. 네. 제레미 시걸의 주식 투자 바이블이라는 상당히 투자 고전입니다. 지금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책인데 가끔씩 한번 찾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뭐 갖고 계시다가
추후에 뭐 시장이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다던가 공포를 생긴다던가 이럴 때 좀 마음을 좀 대잡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추천의 글을 썼는데 추천 전문가 김부로님 추천의 글을 썼는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원칙이 있어요. 다 책을 다 읽어보고 네. 좋은 글이면 추천을 추천사를 써드리는데 추천사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다음 책은 저희와 하는. 네. 아 잘못한 제 계좌가 리셋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인데 아, 그런 뭐 의미는 아닌 거죠. 리셋이라는 의미가 초기화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결국은 다시 시작하면 언제든지 성공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만 좀 제가 네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뭐 내년 각 증권사들마다 뭐 2,800이다, 3,000이다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좋은데 왜 기관들은 계속 파냐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니 그렇게 전망을 좋게 할 거면 네네네. 팔지 말아야지. 기관 투자가들은 왜 센터장님들 얘기를 이렇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기보다는 구조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매니저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지금 어떤 직접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간접 상품 등에 대한 성과에 좋지 않은 레코드가 조금 악순환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추후에 제도권에서도 뭔가 선순환의 베니핏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주게 된다라면 그런 투자 유인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때문입니다. 결국 환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팔아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판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말고 연기금은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네. 하나 이제 환매 꼭 환매만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그 펀드라는 거는 네. 어떤 펀드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네. 펀드는 뭐 성장주에 많이 들어가고 어떤 주는 뭐 배당에 많이 들어가고 네, 네, 하면서 네. 네. 이 펀드에 대한 구성 비율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서 현금 비율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현금 비율이라는 것은 언제 환매가 발생될지 모르니까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 펀드들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현금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현금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여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있는데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조금씩 정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지금 너무 많이 팔던데요. 집요하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시장에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는 있었었지만 네. 저는 이 상황이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시 또 투자자들이 액션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분간 봐야 되는 것은 누구 하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또 시간이 지나서 국민연금과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 네네. 이들 사이에서 발생돼 가능한 선순환에 대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부분 등이 더 좋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 입장에선 팔아주면 땡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습니다. 아 사고 싶은데 아 네. 그렇게 하겠네요. 나 지금 아까 이제 후레자 삼배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후레자 삼배를 아주 달달하게 저도 말아주는 거지. 그 책에 잠깐 넣었던 부분이 네, 우리 네.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면 우리가 먼저 사야죠. 자꾸 외국인이 사주기를 기다리게 그럼, 되는 거는 외국인 너무 상당히 높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고 나중에 잘 모르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엎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엎어도? 네, 개인들이 왜 이렇게 환매하는지 한번 기관들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수익률 잘 나오고 그랬으면 뭐 개인들이 환매했겠습니까? 아, 네네네. 네. 아니 뭐 우리 저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센터장님 흥미로운 주제 후레자 3배주라는 리포트로 오늘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책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책도 한 번씩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팬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